4세트부터 6세트까지 경기를 관장하겠고요. 자, 4세트의 선공은 SK렌터카 강동궁 선수가 먼저 출발합니다. 자, 앞서 남자 복식 경기에 출전해서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네, 직접 공략을 했던 공이라서 뭐 돌아보지도 않고 예. 들어가 버렸습니다. 촉구 실패 강동궁 선수. 네, 쉬운 공이 아니었네요. 예. 약간의 차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옆돌리기. 그라운에트 김재근 선수의 1이닝. 혼합복식은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득점. 김재근 선수 이 혼합복식에서는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공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공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더더욱 신경 써서 공을 쳐야 되겠죠. 예. 오, 큐미스가 심하게 났습니다. 지금 브릿지에서 큐가 빠져버렸어요. 예. 본인 당황했어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어이쿠야. 네. 그러니까 앞공에, 지금 앞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예. 내 팔 동작이 다 이루어진 거를 지금 예.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자, 좀처럼 하지 않는 실수들일 텐데요. 임정숙 선수의 네. 첫 공격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약간 행운이 따라준 그런 장면이죠. 예. 물끄러미 쳐다보는 예. 임정숙 선수.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빨간 공이 뒤쪽으로 각이 있어요. 자, 코너로 보내는데요. 네. 야. 정확했습니다. 마치 거기 뭐 자석이 있는 것처럼 네. 찾아가죠. 섬세하게 아, 네. 실패합니다. 저런 형태의 자, 빨간 공을 향해서 이제 앞돌리기 짧게, 뒤돌리기 짧게, 뭐 이런 공을 칠 때. 네. 항상 선수들은 이 PBA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룰이 생긴 이후에는 저 공을, 앞공을 두껍게 쳐서 내공 속도를 죽이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처럼 뱅크샷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득점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래서 짧게 치는 공에 대한 연구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전을 많이 주고 예. 얇게 쳐서 내공 속도가 좀 빠른 상태에서 짧게 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이게 그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가 되다 보면 내 스트로크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것도 아마 감이 오겠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조금은 의도치 않았던 공격이 됐어요. 자, 누가 먼저 분위기를 잡고 치고 나갈지. 너무 편한 공이 왔어요. 예. 지금
포지션 플레이 연습할 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놓고 치는 그런 공인데요. 예. 자, 장단으로 돌았고, 힘 조절도 굉장히 좋죠. 거의 완벽하게 포지션이 됐다고 봐야죠. 임정숙 선수가 다시 이어주면서 계속 기회를 이어갈지. 네, 이건 각도가 이제 50각, 긴 각으로 50각, 짧은 각으로는 코너 각입니다. 이제 어떤 각이 결대로 치는 건지 생각을 해보고 칠 필요가 있어요. 아우, 네, 잘 쳤죠? 갑니다. 100점. 4대3. 가장 편하게 친다면 내공이 조금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그 평범한 두께로 가만히 놔두고 길게 맞추는 게 좋긴 합니다만 왠지 네,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공략을 했고 지금 마침 공이 잘 섰어요. 오, 이거 빠진 건 많이 아쉽겠는데요. 불편한 자세였기 때문에 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두께가 맞겠지라고 하지만 참 공교롭게도 이 상단에서 카메라가 계속 지금 비춰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두께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 네. 이것도 길게 나가네요. 임정숙 선수가 자세를 잡습니다. 앞돌리기 득점. 5대3. 자, 저렇게 일단 지금도 뭐 완벽하게 맞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앞돌리기 짧게 시도할 때 어찌됐든 일적구보다 내공이 먼저 오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변화 없이 각을 이렇게 꾸준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쿠션의 위치보다 두 번째 쿠션의 위치가 낮죠?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네. 이거 좀 실패. 계속해서 공을 아주 편하게 지금 열어주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참 묘하게도 박인수 선수가 왜이 오다에서 빠졌는지. 네, 오늘은 빠져 있죠. 아, 선수가 많은 것도 문제예요. 그날그날 어떤 선수가 네. 컨디션 좋은지도 일일이 다 살펴야 되고요. 이게 아주 공평하게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준다라는 것 자체는 자칫 잘못하면 팀 성적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아, 네. 확실히 팀리그는 뭐 개인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팀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도 참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속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치자마자 뭔가 네. 움찔했습니다. 5대 3으로 두 점을 앞서 있는 SK렌터카 강동공 선수.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6대 3 더블 스코어 차이. 강동 선수가 예. 뭔가 좀 자신이 없긴 없나 봐요, 지금. 평상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을 치고 나서 내 공이 원투 빠져나오고 예. 키스가 확실하게 빠져서 지나가는 순간까지도 지켜보는 몸을 움찔움찔하고 있어요. 아, 정말 얇게 잘 쳤네요. 자, 그리고 찾아갑니다. 잘 아, 봤어요. 득점. 네. 7대 3. 자, 강동궁 선수가 3연속 득점을 이어줄지. 아,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 힘이 오, 있나요? 가나요? 네.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두 선수가 잘 맞는데요. 예. 강동 선수는 막 세세하게 짚어주기보다는 네. 딱 흐름을 보고 그 얘기를 해주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맡겨놓기 때문에 위마지 선수하고는 좀 달라 보여요. 위마지 네. 선수는 하나하나 다 짚어주는 스타일이고, 고상훈 선수도 복식에서 보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예. 또 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4연속 득점 9대 3. 이게, 이런 커플이, 이런 이 조합이 나온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 여자 선수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임정숙 선수가 예전에 좋았던, 첫 시즌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갑니다. 들어갔어요. 5점 하이런과 함께 10대 3의 스코어. 7점 차. 이번 이닝에서 흐름을 타기 시작한 SK 렌터카. 쾌속 질주 중입니다. 임정숙. 이걸 직접 맞추기 위해서 또 시도를 합니까? 네. 조금 부족하죠. 약간의 차이. 네. 하지만 5점을 기록하면서 상대와의 점수 차를 7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앞두고 크라운 헤테라우는 2승 3무 1패 공동 3위에 올라있던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SK 렌터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백민주. 이것도 뒤쪽 각인데 코너 깊으면 없어요. 아, 꽤 네. 깊게 들어갔죠? 실패합니다. 회전을 좀 빼고 친다면
자연스러운 두께로 흰 공을 빨간 공의 왼쪽으로 뺄 텐데요. 예.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두껍게 눌러서 시간차를 보겠죠. 네, 두꺼운 두께 그리고 회전을 이용한 그런 공격입니다. 네.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1대 3. 자, 다시 한번 연속 득점을 이어갈지. 쳐서 직접 갑니다. 아, 네. 한 점만 기록하는 SK 렌터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얇게 친다고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앞공을 맞춰서 내공이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앞공을 뭐 어떤 두께가 맞기는 하겠지만 내가 치는 방향에서 걸리적거리고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조금의 분리각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각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재근 선수 이번 공격 마저 실패하면서 자, 흐름이 좀 오질 않고 있는 그런 애태. 묘하게 첫 세트에서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 예. 지금 똑같이 복식에서 오늘 좀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 마르티네스 선수 마저 이 분위기가 좀 살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혼합 복식 현재 3점에 그치고 있는 크로아네트 라운. 강동궁. 아, 네. 지나갑니다. 자, 끝까지 지켜봤습니다만 살짝 지나쳐 나갔고요. 네,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자, 아직은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복식에서 다득점 기록 어제 경기에서 나왔었나요? 예. 네. 짧게 이어줍니다. 네. 들어갔어요. 11대 5. 뒤돌리기 직접 보는데 없었습니다. 어제 김재근 선수와 백민주 선수가 하이런 기록을 지금까지 복식에서 하이런 기록이 스카치 방식에서 예. 11점이었는데 12점 새로운 기록을 야. 세웠거든요. 그 정도로 두 선수가 어제 플레이에서는 합이 잘 맞았었는데 오늘은 뭔가 지금 막혀 있어요. 일단 네. 김재근 선수는 첫 경기부터 그 리듬을 좀 만들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렇죠. 좋습니다. 점수로 연결되었습니다. 12대 5.
점수 짧아집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어지간한 자신감이 아니면 네. 저렇게 치기 힘들거든요. 훨씬 더 좀 강하게 그리고 예. 당점은 조금 낮추고 밀림을 이용해서 회전 많이 이용해가지고 와서 확률 높게 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확실히 자신감 있는 그런 선택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네요. 코너 돌아서 네. 득점입니다. 아, 지금 1라운드에서 상당히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던 그 SK 렌터카 같은 예. 경우에 뭔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강동우 선수가 오늘 복식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참 복식 싫어했거든요. 예. 예, 혼합 복식을 싫어했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임정숙 선수를 살려놨다. 이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반 상승 효과를 보고 있는 SK 렌터카. 단지 이 경기를 이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세트포인트에서 강동궁 선수의 이 핵심의 공격이 실패로 자 4세트를 끝낼 찬스였습니다만 아쉽게 지나갑니다. 참 묘해요. 잘 쳤을 때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치자마자 공이 움직일 거예요. 예. 네. 자, 이번 확실히... 공격. 네,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15대 5. 4세트 혼합 복식 경기 SK 렌터카가 승리를 챙깁니다. 네.